무요. 못 잤냐고요? 잠도 못 자고 오늘 너무 기분 안 좋은 일 있어가지고. 오늘 근데 정월 대보름이라죠? 오늘 정월 대보름 그냥 보름 가게 가겠습니다. 안 내도 돼요? 아! 다쳤어요. 안 빨개져 왜? 손이 깨졌으니 천원 드리. 빨개지고 있네 여기. 여기 자세 보면 빨개져요. 사실 인간이라면 기구를 이용해야겠죠? 이걸로 한번 호두를 깨서 호두를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호두 깎는 거예요. 호두 까는 거. 와, 부럼을 깨는 부럼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턱 쪽에도 호두가 하나 있네요. 아, 그냥 턱이었구나. 짠. 나쁜 일 다 가고 좋은 일만 있어라. 뭐 그런 의미 맞죠? 그 호두도 깨고 턱에 있는 호두도 깨주세요. 아니 오늘 갑자기 되게 서러운 거야. 오늘 막 엄마 아빠가 통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약속 있다니까 통제하고 그리고 나서 늦게 잤거든요. 늦게 잤는데 오늘 아침에 그 동생 수강 신청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거 도와준다고 엄청 일찍 일어났어. 그래서 잠을 되게 많이 못 잤어요. 그래서 너무 피곤한 거야. 한 30분 이렇게 겨우 또 자고 있는데 쪼개서 자고 있는데 가족들은 생활 패턴이 전혀 다르니까 막 말 걸고 내 방에 들어와서 말 걸고 자고 있는데 막 이러니까 진짜 너무 사람이 잠 못 자니까 너무 서러운 거야 진짜. 그래가지고 아 이런 나 조금만 더 잘게 제발 이렇게 해서 그리고 밥도 진짜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진짜 살려고 먹는 밥 알죠. 그리고 나서 또 방에 가서 누웠거든요. 먹고 나서 한 20분인가 남는 거야 준비하기까지. 진짜 너무 피곤하고 이러니까 사람이 가가지고 한 20분 정도 누워있었어. 딱 누워있는데 엄마가 이거 이 바로 문제의 토마토 이거거든요. 이거 딱 들고 와가지고 누워있으면은 위산이 역류되니까 앉아서 이거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대꾸할 힘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앉아서 먹는 척했어. 앉아서 이거 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대? 그래가지고 이러고 또 놔두고 누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또 벌컥 오더니 너 뭐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이러는 거야. 근데 갑자기 와 진짜 막 미치겠는 거야 사람이. 막 아빠도 내가 화장실 연속으로 두 번 가잖아요. 이러면 엄마한테 바로 꼰질러요. 여보 뭐 우리 우정이 배가 아픈 것 같은데 뭐 집에 뭐 없냐 이러면서. 이게 좀 심해 요즘에. 내가 26살 먹고 이렇게 통제 당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오늘도 이 토마토 이렇게 보고 있는 엄마가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지? 이런데 아픈 데는 없어. 나 그냥 누워있고 싶어서. 이러니까 엄마가 안 돼! 누워있으면 안 돼! 위산이 역류돼서 안 돼! 이 토마토를 먹고 앉아있으렴 이러는데 너무 서러운 거야 진짜. 그러고 갑자기 눈물이 팍 나는 거야. 쌀과자도 못 먹게. 얼마 전에 쌀과자도 못 먹게 했잖아요. 쌀과자 그걸 한 개 먹다가 뺏겼어. 그 그대로 남은 것도 그대로 팍 다 뺏겨서 쌀과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러워가지고 눈물이 나는 거야 진짜. 진짜 울 일이 아닌데도 막 나 진짜 너무 누워있고 싶어 이랬거든. 엄마는 얘가 약간 도라인가 싶어가지고 누워있고 싶어 토마토 싫어. 엄마도 약간 이해 안 돼서 얘 왜래 이러면서. 근데 진짜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끝까지 못 눕게 해. 내가 울면은 솔직히 눕혀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끝까지 안 눕혀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서러워가지고 엄마 제발 나 방송하기 전까지 이제 10분 남았어. 엄마가 계속 거기서 신랑이 버리니까 1분 가는데 그 1분도 너무 막 서러운 거야. 진짜 1분을 너무 쉬고 싶은데. 그래서 그 일 있어서 너무 우울했어. 나 사실 오늘 최초로 방송 오늘 휴방할까 이 생각도 했어요. 진짜 너무 내가 우울하니까 방송을 즐겁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방송하면서 한 번도 당일에 막 쨍 적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들었다 진짜. 와 진짜 오늘 하루 종일 누워있고 싶다. 오늘 지금 눕게 해준다고요? 아 그럼 좀 누워있을게요. 너무 서러웠어 나 진짜로. 얘들아 고마워. 너희밖에 없어 역시. 날 눕게 해주는 역류할래 그냥. 아니 못 눕게 하는 게 말이 돼? 못 눕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엄마 보고 있어? 나 누웠어. 어쩔 건데. 엄마 어쩔 건데 나 누웠다. 아니 얼마나 서러운 줄 알아. 못 눕게 하는 게 얼마나 서러운 줄 알아요 진짜. 더 누울 거야. 엄마 나 밥 먹고 누웠다. 그럴 때는 오히려 물구나무를 서서 입으로 위산을 쏟아내시면 에그머니 하고 놔두실 거예요. 그걸 모르네. 어머 얘 좀 봐. 그러다 역류성 식도염 걸려. 일어나. 너 뭐야 너 벤이야. 우리 엄마는 벤 못하지만 너는 벤한다. 그래 우정잉 누워도 돼. 어차피 솔랭 켜서도 계속 누울 건데 지금부터 누워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 야. 아연 갈 때까지 쭉 계속. 오늘 병문안 컨텐츠인가요? 마음이 다쳤어요. 병문안 왔니? 우정아 치질 수술했다며? 아픈 데는 좀 괜찮니? 아 지금
지금 들어오신 분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오해하잖아요. 누르치지 그거 처음에는 좀. 근데 070 얼마나 짧으면 누워있는 게 하나면에 다 들어가고도 남냐? 진짜 짧다. 개 짧아. 너무 짧아. 그게 아니고 눕방을 하려고 몸을 맞춘 거예요. 아시겠어요? 진짜 내가 들은 눕방을.